네, 어머님. 잘 들어주시죠. 네. 야, 진짜 이게 신종 약간 직업이기도 하고. 네, 요즘에는 반려동물이 진짜 가족처럼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 반려동물 관련 직업인.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헤드헌터 박성광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스페셜 헤드헌터 강박이. 강박이다. 왜 그래요? 미뤄내. 병원 앞이니까. 일하면서. 경력 단절 구직자들 위한 굿잡.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연봉부터 근무 환경, 조건 뭐 제가 꼼꼼히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죠. 난 헤드헌터니까. 아, 유치원 교사요? 예, 유치원 교사입니다. 나는 일단 강아지 유치원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아, 귀여워. 귀엽죠? 너무 귀여워. 강아지 좋아하세요? 네, 저 너무 좋아해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사무실 하나. 근데 되게 사무실 같은 곳인데? 진짜 특이해. 개가 이렇게 막 왜 개가? 회사에서 짓고 있고.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네요. 그런데 일을 잘 될까? 안정감은 들까? 집에 있는 강아지가 뭐 바로 앞에 보이니까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근이 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예. 아, 이거 좋은, 이거 플러스다. 야, 진짜 완전히 천국이다, 저기. 일단 분위기는 우리가 알던 회사는 아니에요. 완전 다르죠. 아, 회의도 들어가는데? 자, 하나씩 집어주시죠. 이거, 이걸로 먹여요? 아니요. 일단 저희가 먼저 먹고요. 그다음에 염도는 어느 정도? 침식을 한다고요? 네, 뭐 질감은 없는. 약간 게... 극한 직업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참치. 짜지 않은 참치 맛이에요. 짜지 않은 참치. 염도가. 저게 먹어도 되는 거구나. 너무 자연스럽게들 드시는데? 몰랐어. 이거 마요네즈 조금 참치 맛. 참치 마요맛. 네, 괜찮아요. 먹어보시죠. 아니, 먹어보시죠. 아니, 자연스럽게 무슨 맛인지. 이건 맛있는데? 그죠. 진짜 맛있었어. 그럼요. 제가 지금 제가 다 먹은 거예요, 저거. 다 먹었어. 계속 먹게 되네. 처음에 약간 연출인 줄 알았어. 이걸 먹는다고 했는데 진짜 먹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끊어봐주세요. 저희는 설마 지금 스튜디오로 지금 뭐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니 잠깐만 이게 회의보는 제사료는 약간 조그마한 과자 같잖아요. 이건 너무 소스 느낌인데. 잘 봤습니다. 아니 드셔보세요. 만약에 이 직업을 택하면 이런 사료를 맨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 살짝 왔는데 왜? 아니 이런 사료를 맨날 먹어야 되는 거야? 본능적이에요. 아니 맛을 설명하라고요. CEO잖아요. 맛있는 걸 파는. 아니 근데 이게 이상하진 않네.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좋은 걸 먹이는 아니, 건데. 아니 맛이 근데 나쁘지도 않네. 나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거 안 먹으면 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꼭 이걸 맨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난 그게 궁금해. 왜요? 먹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또 권유하진 않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다들 강아지를 좋아하고 강아지를 위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자기가 알아서 먹는 거예요. 아니 진짜 괜히 걱정했잖아요. 진짜 얘기하지.